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보시고요. 네, 여섯 분은 오늘 무슨 따로 준비한 포즈가 있나요? 김정현 씨는 신이 버린 사나이라 불리는 불운의 아이콘, 동구 역을 맡았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왼쪽 충분히.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까지 충분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무대 아래로. 네. 네, 안녕하세요. 신이 버린 사나이 강동구 역할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강동구라는 역할은요, 게스트 와이키키 게스트하우스의 CEO고요. 신이 버린 사나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지만 신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있는 게좀 이상할 정도로 불운이 많이 따르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 불운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면 와이키키 드라마 보시는데 재미를 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운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제 연기와는 아주 다른 느낌과 호흡과 좀 캐릭터의 템포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차별점을 둘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걸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도 오픈되어 있으시고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동료들도 잘 얘기도 많이 해주고 서로 아이디어를 많이 자유롭게 내는 현장이라서요. 많이 많이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첫 방이 어떻게 나올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상황 상황마다 이루어지는 시트콤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관계가 계속 변화하거든요.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런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도 하고 가볍게 바라봐 주시면 재밌게 월요일 밤, 화요일 밤을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밤 11시에 와이키키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